이번 작품으로 영화 배우로 데뷔를 하셨습니다. 배우 김진영 씨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축하드립니다. 네, 박수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많은 분들이 정말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네. 배우로서 타로에 참여한 소감부터 짧게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 네. 사실 이렇게 사회자님께서 너무 감사하게 영화 배우라고 이렇게 호칭을 붙여주셨는데 제가 아직 그런 그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이런 좋은 작품을 만나서 첫 번째로 기회를 주셨다는 거에 굉장히 큰 의의를 두고 있고 그 기대감에 좀 실망시켜드리지 않기 위해서 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 뭐 이제 같이 하신 이 두 배우님들의 명연기 때문에라도 이 영화를 볼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와, 네. 만약 지금 타로를 보게 된다면 어떤 질문을 하실 것 같으신지 배우님들에게 여러 가지 간단한 것도 있고요. 우리 영화가 잘 될까요? 네, 이럴 수도 있고요. 편하게 그게 제일 궁금해요. 뭐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욕을 얼마나 먹을까요? 이런 것들 미리 알려주시면 마음에 듭니다. 제가 봤을 땐 칭찬만 받으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감독님 네, 이번에 덱스씨, 이름 덱스씨가 익숙해가지고 덱스씨 네. 캐스팅한 이유 좀 궁금하고 그리고 이미 그 덱스라는 이름이 많이 이제 인지도를 많이 얻게 해주고 사랑을 받은 이름인데 굳이 배우를 하면서 김진영이라는 이름을 조금 생소하잖아요. 이미 그 이름을 바꿔서 사용하는 이유, 덱스라는 이름을 같이 배우를 활동한다고 해도 사용해도 될 텐데 굳이 바꾸는 거는 이제 또 전혀 또 새로 시작하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뭐 이거는 본인 몇 번 얘기도 했을 텐데 지금 뭐 욕을 얼마나 먹을지 궁금하다고 이것도 말씀 주셨는데 그 연기하고 난 이후에 평가 같은 게 조금 뭐 두렵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걱정도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고민이나 이런 거 있으신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한 세 가지 정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먼저 감독님부터 네. 우리 캐스팅하신 이유. 근데 진짜 이거 약간 결과론적으로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보셨죠? 기자님들 다들 네 아마 보신 분들만 같아요. 충분히 저는 잘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그럴 예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렇게 좀 충분하게 잘 해내시라는 거를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작년 한 7월 정도에 부탁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흔쾌히 또 승낙을 해주셔가지고 같이 영광스럽게 작품을 할 수 있어서 저도 제가 영광이었고 앞으로 뭐 김진영 배우로서 더 빛날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배우로서 빛날 것이다. 네, 그러면 이제 진영 씨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활동명 네, 이렇게 바꾼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일단 뭐 활동명을 바꾸는 거에 있어서는 막 크게 엄청난 고민이 있지는 않았고 당연히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능과 연기는 서로 아주 상극에 있는 전혀 다른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생각이 지금은 더욱더 명확해져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열정과 이런 초심을 갖고 좀 더 파이팅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김진영이라는 이름을 또 쓰게 됐고 그 이름을 앞으로 많은 분들한테 알리는 데 있어서는 제가 좀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능과 연기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싶었던 게 가장 큰 포인트였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네, 평가에 대한 혹시 고민은 없으실까요? 네, 뭐 사실 평가가 두렵거나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작품을 보면서 제 스스로의 많은 피드백들을 했고 부족한 부분을 발견했지만서도 분명히 좋은 점 또한 있었기 때문에 근데 항상 뭘 하던 마냥 좋은 말만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 서는 일을 하는 만큼 그런 뭐 쓴소리나 이런 것들은 뭐 두렵거나 라기보다는 오히려 많이 해주시면 제가 정말 적극적으로 그것들을 피드백하고 수정 보완해서 다음에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자님들이나 뭐 대중분들께서 좋은 소리보다는 쓴소리 많이 해주시면 달게 받고 또 잘하는 점이 있다면 한 가지 정도 칭찬해주시면 자신감을 갖고 다음 작품에서 또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서리도 좋고 뭐든 좋다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네. 본인이 본인 작품을 보면서 좋은 점도 발견했다고 하셨어요. 저는 이 단편을 보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기가 긴장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런 걸 느꼈거든요. 근데 또 어떤 한편으로는 예능 속의 덱스가 그대로 배달킹이 돼서 연기라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본인이 발견하신 좋은 점이 어떤 점이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먼저 우리 김진영 교수님부터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아, 기자님께서 또 너무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일단 저도 기자님과 생각이 꽤나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가 가장 큰 장점은 좀 자연스러움이라고 생각했고 사실 이번에 이제 타로의 윤동인 역할을 맡은 것도 이제 아, 내 안에 있는 어떠한 한 부분을 윤동인이랑 동기화시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겠다고 한 점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로 하여금 조금 더 자연스러웠다라고 느끼셨던 것 같고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좀 잘했다 생각하는 부분 또한 그냥 처음인데 크게 긴장하지 않고 좀 자연스러운 그런 매력을 캐릭터로서 보여줄 수 있었다는 게 좀 잘한 포인트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김진영 씨에 관한 네. 또 질문 주셨는데요. 첫 연기 도전, 이 작품을 통해서 배우를 꿈꾸신 건지 아니면 원래 배우에 관한 꿈이 있으셨는지에 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사실 예능이 됐던 연기가 됐던 뭔가를 통해서 아,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해야지 나는 가벼운 생각으로는 애초에 한 번도 접근해 본 적조차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어찌됐든 좋은 기회를 시작해서 이렇게 일을 시작하게 됐지만 이쪽 연기 쪽도 제가 분명히 언젠가 좀 좋은 캐릭터를 만났을 때 좋은 모습으로 꼭 한번 인사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동안 좀 해왔었고 그런 와중에 마치 윤동인이라는 캐릭터가 저랑 너무 좀 비슷한 부분도 많고 제가 잘 표현해낼 수 있는 캐릭터라는 그런 확신이 들어서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냥 맛만 봐야지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정말 진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담겼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제가 좀 헤쳐나갈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앞서 캐스팅에 관한 이야기를 살짝 해주셨는데 감독님이 이제 김진영 씨를 알게 된 계기도 되게 궁금해서요. 김진영 씨가 출연했던 스피드게임이나 솔로지옥 태길주름을 보셨는지 아니면 보셨다면 SC 어떤 모습을 보고 그 동인 캐릭터에 캐스팅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김진영 씨께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첫 연기를 영화로 하셨는데 정말 한 번도 그 출연을 고민하신 적은 없으신지 결심 후에는 연기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감독님 캐스팅, 우리 김진영 배우님. 네. 네, 그때 이미 사실은 제가 SNS나 그런 게시판들을 열심히 잘 둘러보는 편입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제작사분들은 사실은 덱스 씨를 잘 모르셨었어요. 제가 사실은 먼저 덱스 알이라는 키워드 같은 것도 그런 것도 많이 보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찾아보고 아, 이 친구는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제작사분들은 오히려 이제 영화 베이스에 이렇게 계셔서 잘 모르셨는데 아, 이 친구가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습니다. 믿고 가십시오. 진짜로 저는 그렇게 해서 네. 근데 충분히 가능성을 봤고 다른 프로그램들도 다 열심히 봐가지고 네,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었어요. 어떤 작품이 가장 감독님께 인상이 깊으셨나요? 저는 오히려 유튜브에서 보이는 그런 모습들, 진솔한 모습들, 그리고 SNS에서 보이는 모습들에서 저는 항상 행간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라서 예능에 편집된 모습, 저 뒤에 있을 것들을 조금 이렇게 고민하고 저 친구가 어떤 사람이겠다라는 거를 계속 이렇게 좀 파악하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답변해 주셨고요. 김진영 씨, 영화 네. 출연 고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신지 그리고 결심을 했을 때 그 이후에 어떤 노력을 구체적으로 했는지 답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아, 네. 그 제가 좀 더 세밀하게 여쭤보고 싶은 게 타로 영화에 대한 이제 고민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이외에 다른 작품에 대한 고민을 말씀하시는 건지 정확히 한번 네, 여쭤보고 싶어 가지고 네,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영화에 대한 고민이 네, 아, 영화요. 네. 너무나 감사하게도 사실 다른 작품에서도 좀 컨택을 해주시긴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표현 방식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그 캐릭터들은
저랑은 조금 안 맞다고 느껴서 정말 실례되지만 공중이 거절을 했었고, 그래서 한참 기다렸던 것 같아요. 계속 심사숙고하면서 누구는 이게 기회야 라고 바로 잡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는 않았고, 조금 더 내가 잘 표현할 수 있는 캐릭터를 기다리다 만난 게 동인이었고, 사실 동인이 그 에피소드를 받았을 때 저 바로 그랬어요. 무조건 이거 하겠다고. 그냥 일말에 뭐 떠보거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하겠습니다 라고 했고, 제가 이 동인이라는 캐릭터를 소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한 점이 있다라면 유튜브 영상을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 특히나 그 배달기사님들의 다큐멘터리를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분들이 얼마나 이렇게 바쁘게 하시고 하루에 뭐 몇 탕을 뛰어야만 이 정도의 금액이 매출이 찍힌다라든지, 뭐 그리고 그들의 이제 삶에서 뭐 뭔가 컴플레인이라든지 이런 힘든 부분들이 사실 연기하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됐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참고했었고, 또 한 가지로는 그냥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라는 사람을 윤동인에 계속 덮어씌워보면서, 아, 나라면 이때 어떻게 행동했을까? 최대한 나스럽게, 김진영스럽게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사전에 많이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떤 흥미를 느끼셨는지, 앞으로는 어떤 배우가 되고 싶으신지에 대해서 네, 기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일단 이 연기라는 거를 사실 저도 처음으로 도전해보는 건데, 진짜 엄청나게 매력이 있고 성취감이 뚜렷한 그런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한 캐릭터에 이 감정이입을 해서 연기로서 표현을 낸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신선하고 좀 즐거운 작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거를 그 지금 막 되게 신선하고 좋은 이 기분을 말로서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정말 정말 재밌고, 아, 그냥 연기할 때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계속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현장에서 많이 했고, 행복하다 일하면서 진짜 그냥 그 정도로밖에 아직 표현을 못해서 정말 죄송한데 좀 행복한 감정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혹시 또 저한테 기회가 주어진다면 좀 극단적이긴 한데 두 가지를 도전해보고 싶은 게, 하나는 액션의 정수 한번 끝 중에 끝을 한번 찍어보고 싶다라는 게 솔직히 제 바람이고, 저 뭐만 하는 기가 막히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분들에 비해 연기력은 딸려도 차라리 대사를 줄이고 몸을 쓰는 그런 역할을 하나 주신다거나, 또 반대로는 아주 그냥 담백한 일상을 살아가는 그런 역할을 한번 또 맡아보면 어떨까.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또 어렵기 때문에 네, 뭐 뭔가 어쨌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런 역할들에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김진영 배우님. 네, 오늘 진짜 무엇보다 기자님들한테 좀 감동을 받았는데, 진짜로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그냥 많이 해주신 것뿐만 아니고 뭔가 저한테 애정어린 질문들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찐으로 좀 감동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좋은 기사든 아니든 많이 많이 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김진영 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8호라는 영화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밤늦게 왠지 모르게 안전한데 혼자 걸어가고 있을 때 뒤를 슥 봤을 때 느껴지는 그 기분을 표현한다면 타로라는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계절감과도 아주 잘 맞는 영화라고 생각되니까 그 부분 좀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